크리스마스 날 오후 4시 20분경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. 신고 내용은 여자아이가 맨발로 걸어 다닌다는 내용이었고, 저희가 갔을 때는 신고자분이 아이를 담요로 포개고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 아이를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지구대에 데려와서는 신고자분이 담요도 빌려주셨어요. 그 담요를 덮어주고 아이를 진정시키고. 아이가 혼자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경찰로서는 학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이 몸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죠. 아이가 되게 밝기도 밝고 상처라던가 먹는 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학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어봤죠. 아이한테 집은 어디니,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,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다 대답은 안 하고 되게 생글생글 저만 보고 웃더라고요. 지문 조회를 또 했는데 지문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운 날에 아이를 발견하시고 가던 길 멈추고 저희에게 바로 신고를 주셔가지고 무사히 인계가 될수 있었거든요. 그리고 보호자분도 더욱더 빨리 찾을 수 있었고, 그렇게 해주신 신고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한테는 크리스마스 날 더없이 선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.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아이 손잡고 어머니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그럼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.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집에서도 할수 있거든요. 지문 등록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